교회 시간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지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니까 성도님들이 아시고 또 지역의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좀 받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함께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당이 좁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좀 예배 드리는 환경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어서 또 교회 시간표다 싶어서 이 본당 확장 공사를 지금 이제 하려고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시고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본당을 확장하면서 이제 식당을 지금 우리 옆에 사놓은 조인주 장로님이 사놓은 건물 그 옥상에 이제 식당 시설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식당하고 화장실을 터서 전부 다 본당으로 지금 다 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전문가하고 합의를 해서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에 관련된 또 일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장로님들과 상의하셔서 여러분이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3층에 뮤지컬 연습과 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그 일을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령님들이 아시고 여러분 가운데 또 뭐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함께 여러분이 동참해서 여러분 인도를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일을 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선교 현장으로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은 제가 일주일에 뭐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 있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방을 안 다니거나 대구 왔을 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나와봤거든요. 그 나와가지고 제가 한 번은 뒤에 앉아있고 한 번은 제가 메시지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두 번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보니까 거의 뭐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와요. 거기 오신 분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을 두고 성전을 어떻게 보면 확장하고 시설을 준비하다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이제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장로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지혜를 구하고 그래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역자와 그 지역 담당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팀이 되셔가지고 지역별로 지금 여러분 수혜비 드리는 지역별로 여러분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번에 이 성전 확장과 또 어떻게 보면 이 공사를 두고 성전 확장과 공사 이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세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나가도록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조그만 부분이라도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분쟁이나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게 안 생기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 통해서 원내서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혁 전도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런 부분의 행정적인 부분을 강경호 전도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교역자와 중직자가 팀을 이루었어요. 매주 돌아가면서 우리 지역별로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해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걸로. 저는, 구원받은 자고요. 또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나 또 내가 이렇게 한 지역에 가서 집회할 거나 이럴 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게는 영향이 돼요. 실제로.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또 어떨 때는 지금 성도님들 어떤 기도의 힘이라든가 기도했던 부분을 제가 느낀다니까요. 왜? 영은 통하니까. 그래서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지금도 함께 완내시대 대학 가고 있는데 또 교회의 어떤 확장이나 이런 시간표를 두고 완내스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 제가 미국 가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쉬니까 주일 새벽기도 제가 딱 가 있으면 압니다. 이번 주간은 성도도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기도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아침에 딱 깨보고 영적 상태를 보면 압니다. 영적이 전달되니까. 그래서 제가 초기 딱 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나왔는 날 교역자 한 놈도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나와도 기가 막히게 나오죠. 딱 나왔는데 전도사들이 한 놈도 안 보여요. 그날 메시지 하는 전도사만 딱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전멸. 김도희의 왈. 지금까지 새벽에 두 번 빠졌는데 두 번째 빠진 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요. 그래서 기도가 뭔가를 알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안다면 기도가 여러분의 노동이 되면 안 되겠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과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분들은 진짜 뭐냐 이 새벽 기도 이게 여러분 부담되면 참 큰일이죠. 또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뭐냐니까 이게 여러분이 없어질 겁니다. 갈등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갈등 없어져요. 그 말은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있던 갈등 이따가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뭔가 갈등이 많거나 뭔가 여러분 속에 불평이 있거나 뭔가 여러분 제대로 뭔가 이렇게 막 힘들거나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갈등, 또 교회 안의 갈등,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갈등에 빠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못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가는 현장들도 거의 지금 뭐냐 이 갈등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뭐냐 갈등이라니까 갈등. 그 목회자는 쉽게 말하면 중직자들이 안 따라붙고 중직자들이 안 따라오니까 갈등. 또 중직자는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뭔가 막 마음에 안 들어서 갈등이고. 이거를 실제로 뭐냐 없애야 되겠습니까? 없애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받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못 보니까 사실로 자꾸 갈등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못 받으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안 오니까 당연히 뭐냐니까 기도 제목이 계속 안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네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안 되고 이게 응답이 안 오니까 자연히 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사실 기도가 네게 지속이 안 되죠.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실제로 뭐냐 계속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나의 전도가 안 찾아지는 겁니다. 나의 전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현장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내가 실제로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 되지면 당연히 뭐냐? 여러분 현장에 문이 계속 열리죠.
하나님의 문이 계속 보이고 문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나오게 되겠죠. 열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제자라는 응답이 여러분 다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절대적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지교회, 그 지교회를 할 수 있는 제자, 요게요 딱 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뭐냐, 갈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들을 못 누리고 있다. 이래 보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그 요즘 제 눈에요 아주 이렇게 참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애가 하나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새신자인데 저 성애라는 자매가 저 이제 예수 영접한 지 쉽게 말하면 얼마 되도 안 했거든요. 그 저 자매가 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딱 앉아가 보니까 참 이렇게 예쁘고 귀여워요. 그리고 어제는 메시지 탁 끝나고 난 뒤에 메시지를 지 카메라로 막 찍더라고요. 그나 민기가 시켰나 오늘 민기가 메시지를 못 들었으니까 제가 찍어가지고 보내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민기가 시켜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건가 아니면 본인이 지금 메시지를 찍어가지고 보려고 그걸 하는 건가. 근데 어쨌든 간에 뭐냐 그런 어떤 행동들이 제 눈에요 아주 이렇게 예쁘고 귀엽게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좋게 본 게 뭐냐니까, 아, 민기가 없는데도 혼자 교회를 왔구나. 어제 민기는 교회 안 왔거든요. 집안에 뭐 지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혼자 교회를 와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그래, 민기와 상관없이 말씀 속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안 되겠냐. 그러니까 민기 때문에 민기와 함께 같이 가다가 민기하고 문제 속에 와버리면은 교회하고 말씀이고 뭔가 상관없을 뿐다면은 그건 틀린 거죠. 민기 때문에 교회를 왔다가도 민기가 아니더라도 민기하고 문제 속에 갈등이 와도 더 상관없이 말씀 속에 인도받아 갈 수 있다면은 그게 좋은 거죠. 처음부터 신앙이 그렇게 자라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저런 새신자, 저런 어떻게 보면 이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귀하고 또 저런 사람들이 예비되지 않겠냐. 또 이런 우리 렘넌트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 LA 복음화 이거는 하나님의 불명한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명하고도 불명한 절대적인 계획인 이 세계 복음화 속에 미주 복음화 특히 뭐냐 LA는 다민족 복음화 150여 국가가 민족이 모여있는 LA 이 복음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계획 속에 지금 제와 여러분이 함께 인도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 이 지역은요 솔직한 말로 저는 지역 복음화 이전에 저는 개인 복음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은 지역을 파고 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개인도 살립니다만은 실제로 개인을 살리지 못하면 지역 복음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 복음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개인 복음화가 되지는 것만큼 당연히 뭐냐 교회가 살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죠. 이게 안 되는 데는 솔직한 말로 지역 복음화 못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제가 LA라는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분들과 만남을 지금 제가 쉽게 말 두고 지금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제게는요,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한 나라와 한 도시를 내게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 하시려고 하나님 시간표에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지금 그 오랜 시간표 속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왔다 가고 인도받아 왔는 이 땅, LA, 이 지역 속에 하나님 시간표에 이번에 제가 지금 가게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목회들과 만남 속에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 나와 여러분과의 만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저는요 많고 많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잡았어요. 그게 이거예요. 결국은 이건데 지금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지금 뭐냐니까 이 부분이 지금 쉽게 하면 가장 지금 100이라는 거예요. 100이라. 갈등.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 그래서 저는 LA라는 지역, 특히 미국이라는 지역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걸 두고 특히 미국이란 강대국을 두고 저는 가장 큰 계획 있는 도시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왜 우리 한인들 그리고 전 세계 민족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LA. 우리 한국 사람만 그렇게 벌써 한 100만이 넘잖아요. 100만이 넘게 모여 사는 그 LA. 그 제가 저 교회들이 빨리 몸깨달아 알아들으면 우리 한인들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하나님이 한국 사람 흩어서 미국에다 보내놨는데 몸깨달아 알면은 그게 참 쉽게 말 재앙이 맞아.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두고 세계 복음화 속에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 특히 LA라는 지역을 두고요. LA. 여기는 일단 뭐냐? 다민족입니다. 그죠? 다민족 속에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그 다민족 복음화와 엘리의 복음화에서 하나님 불명이 뭐냐? 저는요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자 예비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교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여기에 LA라는 지역 특히 미국이라는 지역 자체가요 다민족이다 보니까 우상 문화 특히 뭐냐 종교 꽉 차 있거든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는 도시 LA. 여기다가 이제 뭐냐 프리메이션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귀신 문화 완전히 뭐냐 꽉 장악하고 있는 동네.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속에서 실제로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뭐냐니까요 특별히 뭐냐 미국에 어떻게 보면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미국 가가지고 실제로 뭐냐 먹고 사는 부분에 팍 매다 보니까 매다 보니까요 거의 100%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 다 타락해 버려. 특히 LA에 우리 한인 자녀 90% 마약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가서 뮤지컬까지 하고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두고요,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거의 뭐냐, 지금요, 1세대 우리 부모님들을, 특히 우리 지금 이제 미국 땅에 있는 우리 한인들 거의 대부분은 뭐냐니까, 경제 문제에 전부 다 뭐냐, 매이고 빠져서 쉽게 말하면은요,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뭐냐,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매달 매달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쉽게 말하면요,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일 안 하면은 한 달 한 달 더 가야 되는 권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은 생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요, 뭐 여유를 내고 우리처럼요, 은혜 받으러 집중하러 다니고 뭐 이러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거의 뭐냐, 믿음보다는 현실 속에요,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제가 쉽게 말하면 우상이 딱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LA라는 지역을 두고 제가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LA 난가주 임마누엘 교회만 만나는 게 아니고 LA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목회자들도 다 만난단 말이죠. 목회자들 전체를 모아놓고 제가 2박 3일 집중, 쉽게 말해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속에요, 당연히 뭐냐, 지금 뭐 디에오가 좀 연결됩니다만은, 교회가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영향을 못 주고 교회가 전부 다 뭐냐, 힘이 다 빠졌다. 그러니까 뭔가 뭐냐, 패배주의 안 된다는 어떤 이런 불신앙들이 꽉 찬 이런 분위기. 하나님은 그 지역에 대한 불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150여 다민족이 들어왔다. 그게 완전히 문인데, 실제로 뭐냐,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걸 쉽게 말 통해서요, 이런 제자를 찾아내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란 말이야. 당연한 건데, 되어야 되는 건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다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민족들 속에서요,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 솔직한 말로 뭐냐, 전혀 뭐냐, 지금요,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알다시피 뭐 백인들, 이 사람들 다민족도 소수민족도 신경이나 씁니까? 무시하지. 그러니까 가장 뭐냐, 낮은 일들만 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 농사림 그거 가지고 한 달 일이 뭐냐, 거의 뭐냐, 틀렸단 말이고 세탁업이나 하고요. 전혀 미국 그 현지인 사회에 영향 줄 수 있는 직업이나 그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 거의 뭐냐, 바닥에 있어 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럴까, 지역 사회 자체에 실제로 영향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자, 이런 지역 상황을 두시고 여러분 계속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문혁 전도사는 강경원 전도사하고 합의 상의를 해가지고 지역 중직자들하고요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를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새벽 기도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뭐냐, 로테이션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그 지역분들 순회하면서요,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개인 보호합니다. 그렇죠? 개인. 아무리 우리가 지역에 캠프로 들어간다 해도 솔직한 말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와 들어가가지고 캠프했다, 실질적으로 뭐냐, 지속 안 됩니다. 왜 월남이요, 미국하고 전쟁에서요, 솔직한 말로 미국이 월남을 못 이긴 줄 아십니까?
미국이 대대적이 쉽게 말하면 폭탄 공시를 막 해도 밑으로 다 기다가 부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집과 싸웠다 그래요. 그 베트콩들이 전부 다 땅굴로 다다가 부르. 아무리 껍데기 공격을 막 해도 폭탄 갖다 쏟아 부어도 베트콩들은 전부 다 땅굴로 다다가 부르. 캠프 그렇게 많이 해도 지역에다가 솔직한 말로 캠프하고 뭐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뭐냐? 그 개인 하나를 제대로 복음화 못 시켰고 개인을 실제로 제자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가지고 지원을 해줘도 오고 나면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개인이 무너지는 데는 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두고 그 교회에 영향을 주고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나 중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쉽게 말해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를 받았는데 김정로님이 목사님 이번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 할렐루야 아멘. 조인주 장로님 가신다. 그럼 쉽게 말해 양쪽 날개 붙었죠 저한테. 거기다 이제 뭐냐 신혜원이 그리고 또 이제 뭐냐니까 김하얀이 지금 이제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의 대학생은 아닌데 파라사역을 같이 하는 대학사역을 같이 하는 저를 아주 사랑해 주고 아껴주시는 김희식 목사님 교회의 렘넌트 대학생 하나가 이번에 같이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게 된 이유가 김민기 장로님이 가시려고 준비 다 했는데 김 장로님이 지금 뭐냐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제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일이라 장로님 전화 오셔서 목사님 가기가 좀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안에 지금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2개월째 진행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제가 좀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예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장로님 그 비행기 티켓값 렘넌트를 위해서 내놓으시죠. 그러니까 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 장로님 비행기 티켓값 환불 받아가지고 제가 돈 좀 보태가지고 이제 렘넌트 한 명을 이번에 데리고 갑니다. 저는 그게 10년 후를 본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그 렘넌트가 괜찮아요. 우리 교회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대학이라는 전체를 두고 앞으로 복음화에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팀이 쉽게 말하면 중직자, 부교역자, 렘넌트, 그다음에 뭐냐 목회자 한 팀이 구성된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팀이 쉽게 말해 구성이 됐잖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 팀이 딱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이 뭐냐 개인 복음화 한 개인이 지금까지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이 쉽게 말하면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화 되어져 온 사람들이 딱 묶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는 팀들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번 걸음을 통해서 뭐냐 정말로 이 교회가 우리가 안 가도 될 만큼 이 교회가요 정말로 목회자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완내서 이루어가지고 렘넌트들과 함께 같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개인의 쉽게 말하면요 교회화 되지 못하고 성인도 받지 못하는 상처받은 틀린 뭔가 자기에게 영향 주고 자기하고 뭔가 이렇게 엉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들은 말들과 이런 걸 통해서요 교회와 함께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 갈등 속에 빠져있는 사람 치유하는 일들이 나야 됩니다. 지금 그 교회 부교역자 부목사 지금요 쉽게 말해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역은 넓지 LA라는 도시가 크잖아요. 그럼 목사님 먼저 다 뜁니까? 못 뛰지.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뭐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장로님도 쉽게 말해 경제는 되는데 경제는 나름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영성이 다시 말하면 개인이 보고마에게 뿌리가 안 내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끼리 갈등이 심해요. 장로님들끼리. 목사님하고 좀 통하는 파, 안 통하는 파.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뭐냐? 이게 뭐야? 쉽게 말하면 처음 개척할 때 영향을 주고 교회에 뭔가 가족이 많고 가족이 많은 장로님 중심에 영향되는 인물 그러고 뭐냐 뭔가 그렇지 못한 영향을 교회에서 끼치고 싶은데 못 끼치는 뭔가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또 상처 있는 다른 데서 왔는데 뭔가 이렇게 함께 같이 못 가는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미세하게요 세미하게요 갈등 많습니다.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은요 쉴 데 없는 거예요. 뭔가 예민하고 쉴 데 없는 거예요. 갈등 빠져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이고 제가 중직자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수집사까지 내가요. 나이 어릴 때요. 안수집사까지 내가 쉽게 말하면요. 투표 나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재직회 뒤에 앉아 다 쳐다봤던 사람입니다. 제 집에 교회 중직자들 모여가지고 교회 쉽게 말하면 이야기하는 거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해서 삽니다. 제가. 메시지만 다락방 메시지지 실제로 뭐냐 개인 복음화가 안 되져가지고 개인 복음화가 안 되져가지고 교회 안에마다 쉽게 말하면 갈등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건 저희 교회만큼 갈등 없는 교회도 없어요. 혹시 이 중에 앉아있는 분 중에 목사님이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나 갈등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왜 그 없는 갈등을 여러분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꼬라지를 못 본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저는요 어릴 때부터 나는 그게 내게 너무 상처였고요. 너무 내가요 이렇게 중직자 가정에서 중직자가 교회 안에서요 그렇게 교회를 두고 막 무너지고 당하는 이걸 내가 어릴 때부터 봐가 이게 내게는 상처라니까 상처. 그게 지금 나한테는 한이 됐고요. 내게는 메시지고요. 사명이라니까. 그 장로님끼리 쉽게 말해 패갈랑 싸우고 장로님들이 불신하고 뒤에 앉아가 막 이런 거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막 씨가 막 열받아요. 막. 이게 본인이 은혜 못 보고 힘 못 얻으면 이상하게 자기 속에 현실 속에 환경 속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요. 뭔가 자꾸 쉽게 말해 나오거든. 그러면 자연히 교회의 메시지와 중직자, 그, 목회자 메시지, 이게 자기한테 막 좀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등간이 자기도 모르게 목회자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 만나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막 탄력을 붙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흘러가는 시스템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요. 그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뭐냐 그 지역 안에 있는 개인 복음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개인 복음화. 그래서 오전에 메시지를 했으니까 개인 복음화의 가장 키는 뭐냐 자신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안 될 인생이구나. 진짜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을 알게 만들고요. 진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게 만들어. 예. 그래서 진짜 이제 뭐냐?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래 안 놓으면 이거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넘어설 만한 구원이라는 은혜라는 이게 내게 지금 내 현실의 경제를 넘어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복음이 내게 부딪히지 않고는 절대로 뭐냐 현장 변화 못 시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 은혜가 지금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다른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뭐냐 가치 있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래 실제로 뭐냐 마음에 딱 결단 서기 전에는요 절대로 뭐냐 지역 변화 못 합니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해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 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는데 복음 아는데 내 현실 속에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지금 내 육신의 삶 이거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경제 현실의 이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커 보이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는데 지금 내 현실 삶 속에서 그게요 답이 아니라. 여러분은 충분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충분합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스도 복음이면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근본을 뒤바꿔버려야 돼요. 근본 미션, 근본을 뒤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한 개인, 한 사람의 인생 근본을 뒤바꿔버려야 돼요. 그 뒤바꿀 만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에 대한 실질적인 뭐냐 이 사람들에게 체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내가 일을 못해도 돈 없어도 죽어도 좋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받았는 거 이거 충분하다. 이래 시작되버린다. 아는데 이래 시작을 원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결단이 안 되는 거요. 요래만 되버리면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사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뭐냐? 40일간 굶주렸는데 마귀가 뭐냐? 마귀가 뭐냐? 그 배고픈 걸 알고요. 돌처럼 생긴 떡처럼 생긴 돌을 주면서 떡해 먹어라. 지금 미국 땅에서 살기가 얼마나 빡빡한데.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 이게 지금 당장 한 시간 자배가 일해가지고 받는 돈보다도 쉽게 말해 은혜 받는 이게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메말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대부분이 뭐냐 자업을 가져야 돼. 일을 해야 돼. 네. 부부가 같이 일을 안 하면 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그 시스템 속에서요 진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시스템 속에 노예가 되고 끌려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일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이 쉽게 말하면 완전히 잡혀버린 거지. 제가 요즘 보면서요 하나님이 참 쉽게 말하면 신혜원 전도사요 하나님이 저 쉽게 말하면 저 요즘 큰 갱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신혜원 전도사 지금까지 태어나오는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건축헌금 300만 했잖아요. 그러고요 우리 동문 이번 수련회요 거기에요 카톡에 문자가 왔는데요 동문 간사로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는데 내가 참 작지만은요 이 동문 수련회 이번에 LT에 자기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동문 간사가요 30만 원 헌금했어요. 강순옥 근사님이 제일 감동받으시는데 신의원이 이야기 넣을 때만큼 감동받은 만큼 다른 사람 메시지도 감동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의원이는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뭐냐 내가 볼 때 하나님이요 미래를 두고 뭐냐 한계를 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기 어릴 때부터요 가난으로부터요 그리고 부모님의 배경 속에서요 어릴 때부터 가난이라는 이 생각 속에요 이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할 수 없는 이 뭔가가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깨닫고 도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계라는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문희가 김동희 보고 그랬는가 봐요. 야 교역자 목사 안수 받으면 100만 원 주지. 그리고 교역자 이 모임에서 결혼할 때 100만 원 주지. 그 자기는 지금 당시에 200만 원 생기는 거예요. 결혼과 목사 안수. 이렇게 김동희 보고 200만 원 이랬는가 봐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초혼을 말하는 거고 재혼은 100만 원 내놔야 된다 캐라. 결혼을 두 번이나 하는 놈이 얼마나 축복 속에서 받을 생각을 하냐. 이 축복을 하는 주신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놔야지. 남들 못 가는 장가를 두 번이나 가잖아.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는데 그 두 번이나 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꽃배기로 하나님께 축복받으세요. 꽃배기로 내놔야지. 왜 생각을 저따위로 하는가 몰라 나는. 어느 우리가 체질이 돼가 받는 게 체질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목사 받을 수 없는 내가 목사를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100만 원 내놓고 주님 200만 원 내놔야 돼. 그래서 내가 김도희 보고 법 개정해라. 이래가지고 뭐냐 초혼은 100만 원 주는데 재혼은 100만 원 내놔라.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웃기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내가 참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게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따라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내 한계를 넘게 만들고 실제로 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요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이고요. 제대로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는 거라고 보거든요. 11조 못하는 지금 쉽게 말하면은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11조 하게 되는 거 그게 은혜 받은 거지. 뭐 은혜 받았니 뭐 계산해서 실제로 돈 못 내놓는데 그게 뭐 은혜 받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박종문 집사님 왜 생각합니까? 박종문 집사님 명단에 없대. 11조 명단에 나는 확실히 있을 줄 알고 봤는데 없더라고. 나는 실망했지. 박 집사님처럼 은혜 잘 받는 분이 11조를 안 할까. 한두 달 빠졌는가 싶어 알아볼게요. 계속 안 냈더만. 하실 거지요? 밀린 것까지 하셔. 기본적인 거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나 교회 어떤 부분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실 겁니까? 막말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괜찮은 목사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보실 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성도라. 근데 그 정도 확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확신이 들어옵니다. 제 교회 중직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냐 이게 회복되는 날 솔직한 말로 교회 경제 문제 끝이다. 교회 앞으로 성정 군치고 뭐가래 교회가 세계복음인데 경제 문제 때문에 권리가 뭐하러 달리 아무도 없다. 이게 회복이 되면 맞습니까? 그래서 요 개인 보고만 개인 보고만 그러면 당연히 뭐냐 따라오는 게 근본 미션을 따나 이제 뭐냐 기본 미션 도전 미션
요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 온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받아가는데 실질적인 자기에 걸려있는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 못하고 진짜 뭐냐 이 복음에 대한 실질적인 누림이 없기 때문에 그 현실과 삶 속에서 뭐냐 자꾸 속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못 바꾸고 계속.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거기다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져버리는 거예요. 종교라는 훈련이라는 쉽게 말하면 메시지라는 어떤 이런 직분이라는 짐을 하나 더 짓뿌리니까 더 힘든 거라니까. 근본을 까디비 뿌려야 되는데 근본이 안 까디비 속에서 뭔가 막 하니까 힘들지. 근본이 까디비 짓뿌리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데 요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뭐냐 육신적인 부분의 시험에요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뭐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요 돈이란 것 때문에요 진짜 뭐냐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다 놓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이런 거 자존심 다시 말하면 피해의식 비교의식 거기서 와서 열등감 또 반대로 뭐냐 우월감 이런 거에 다 잡혀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뭐냐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쳐다보고 주의 종을 쳐다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인간적인 자기의 뜻 수준과 그걸로 뭐냐 교회와 목사님과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게요 쉽게 말하면 막 자존심 상하고 이게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주의 천사를 통해 네 발을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이게 뭐냐 명예심을 자극한 거거든. 명예심.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냐 육신적인 것도 못 넘어서니까 내면의 내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다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뭐냐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 예배는 드리고 앉아있는데 실제로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로 봅니다. 한 개인의 이 부분을 넘어설 만큼 복음이 같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충분해야 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 해야 된다. 이거를 그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이게 개인에게 적용이 안 되는 날 저는 절대로 개인 복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솔직한 말로 뭐 교회 목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를 먼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교육자 교역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먼저 하나님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랑 교역자들은요 경제 이거보다 내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여기에 대한 최고의 뭐냐 축복 이게 내게 최고의 가치고 이것만 충분하다 이거 안에 모든 것이고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거는 완전하다 이래 되어지는 날부터요 여러분 역사입니다. 이거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요 시켜보라. 그래서 능력 있는 마누라 돈 있는 마누라 돈 있는 가문 배경 이런 거 저런 것보다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만드는 게 여러분 그때는 어려운 것처럼 보다 그게 축복이요. 그래야 저는 목사가 일단요 여덟 가지의 뭐냐 미션을요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도 한 명을 만났을 때 이 성도 한 명에게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을 분명히 뭐냐 전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션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못한 말로 내가 11조 안 하면서 내 방금 박종근 집사님 보고 집사님 11조 안 합니까? 이 말 하기 힘들지 않아 솔직한 말로. 내가 거기다 가치고 거기다 응답을 받고 그거 아니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어떻게 당연한 걸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죠. 11조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중심이고 양심입니다. 그는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말라기스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냐? 11조. 그 회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11조입니다. 헌물과 예물 11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했다면 11조 해야 돼요. 돈이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지난번에 한대웅 선교사가 저희 교회에 왔다 가면서 형님 중국을 위해서 기도 주세요. 그리고 형님 중국 오실 때 쓰시라고 제가 제한테요 중국 돈 천 원을요 봉투에 담아서 주고 가세요. 형님 꼭 중국 오세요 하면서 중국 오셔도 쓰세요 하면서 돈 천 원을 중국 돈 천 원을 나한테 담아가지고요 놔두고 가세요. 그런데 학 볼 때마다 중국 가야 되는데 중국 갈 때 이거 가져와서 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중국 문을 안 여는 거요. 내가 그때 계속 미국 쪽으로 가지 중국 쪽으로 문이 안 열리더라고. 그래 그걸 내가 봉투에 담아가지고 계속 열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총신 지금 영군 3학년 전우사님 부부가 또 저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러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모님이 동포네 동포? 쉽게 말하면 이제 조선족이라. 그런데 중국에서 사역을 막 열심히 하시다가 중국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결혼한 지 6년 되던가 봐요. 그런데 이 총신이에 동문들과 총신이 같이 함께 흐름을 타게 되는 게 저 전도사님이 총학생회를 할 때 내하고 만남을 통해서 동문회가 총학하고 연결돼가지고 함께 인도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 전도사님이 응답도 많이 받고 그때 함께 같이 임원으로 있었던 분이 쉽게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이 누구냐 이묘국이라는 신 문점식이하고 결혼하는 그 전도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모님하고 둘이가 같이 중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김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내 마음에 딱 떠오른 거예요. 아 중국 돈 천 원. 아 하나님이 이분들 주라고 이 의미 있는 그럼에 의미 있는 만남이 하나님이 주라고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배하셨구나. 이러고 내가 사람 시켜 가오르게 내가 성금인 겁니다. 그 좀 더 많이 줬었으면 하니 더 많이 들을 건데 지금 뭐 풍족한 돈이 필요한 건 아니겠고 이 만남 자체가 벌써 응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도 봤는데 돈은요 여러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돈은요 그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하나님과 교회에 마음이 없는 겁니다. 돈 없다 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음이 없다. 박종우 집사님이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박종우 집사님은 지금까지 마음이 있었는데 몰랐어. 예. 제가 그거 뭐 이해 못 하겠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몰랐다니까. 이. 왜 그러냐니까 내가 그때 동문을 두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집사님한테 내가 100만 원 부탁했는데 금방 구했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 근데 11조라는 이불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냥. 여덟 가지 미션. 이게 쉽게 말하는 목사는요 하나님이 이게 먼저 여러분에게 되어지도록 이거 체험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최고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다른 게 먼저 여러분 축복이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실과 환경이 모든 게 뭐냐 이것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 몰아갔다고 깨달으면 전부 다 응답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부흥 이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두고요 주의 종을 준비시킵니다. 주의 종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 속에서 주의 종은요 사람을 수용하고 사람을 포용하고요 사람을 좀 이렇게 배려하고요 사람과 함께 갇힐 수 있는 인격을요 하나님 바꿉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사람 안 보냅니다. 왜? 보내본들도 갈등할 건데. 그럼 일이 됩니까? 그렇게 고생할 걸 알고 사람을 안 보내는 거죠. 사람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내가 되면은 하나님하고 되면은 시간보다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요 앞으로 하나님 삼천 제자가 모여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삼천 제자가 모여서 함께 전도해야 될 사람이고 그게 내가 어떻게 보면 지도자고 목사이기 때문에요. 삼천 제자가 와가지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 키우는 거예요. 나는 모든 문제가 섞여서 그래 삼천 제자와 함께 해도 삼천 제자도 세계복음을 해야 되고 앞으로 렘넌트 목회자들을 섬기고 도와야 될 렘넌트 지도자인데 내가 지금 뭐냐 이런 문제 이런 섞여서 내가 이런 그릇으로 나를 자꾸 거기 두고 나를 자꾸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 솔직히 내 이름을 앞에 기도합니다만, 기도 이야기합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전부 다 수용하고요, 이해하고 배려하고요, 그분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는 분이 되도록 내 마음 자세를 딱 갖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 못하고, 그래 안 하면은 삼천제자 오기 힘듭니다. 지금 좀 되고 지금 내 말 듣고 이런 사람만 가지고 논다 그래가지고는 솔직한 말로 삼천제자 오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그릇을 키우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뭐냐 박종구 지사님 저런 분이 응답받는 중직자로 세워지는 날 그리고 저렇게 응답받는 중직자로 세울 수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되는 거 그래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 박종구 지사님 세워놨다 난 이래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 뭐 도마 위에 올랐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내가 뭐 집사님 뭐 이런 대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못할 바에 무슨 뭐. 그만큼 내가 쉽게 말해 집사님을요, 어떨 때는요, 내가 솔직히요, 한 몇 달 전만 해도, 하, 집사님 진짜 좀 하나님 인도 못 받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바깥에서 아니다. 정말로 뭐냐 저런 분들이 진짜 응답받고 내하고 마음이 통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만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다 이래 바꿨어 내가 나는 이게 그런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제가 저런 이야기 안 합니까. 바닷물은요 여러분이 몰래 본 오줌 또 똥물, 강물 모든 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짠물로 다 바꿔버려. 바닷물 안에는 염도가 0.02%가 0.08% 그게요 98.2%를요 전부 다 바꿔버려. 교회 안에 한두 명만 제대로요 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다 바뀝니다. 목사 한 명만 제대로요 쉽게 말하면 준비되지도 하나님 역사 다 하십니다. 지금까지 안 되셨다면 다 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키워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말로 내 부족 인정하고 연약한 거 그 보좌로 당연하지 뭐. 뭐 그게 뭐 그래 쪽팔리고 자존심인데 세울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살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어느 자리까지 가도 되는 거지 뭐. 그게 목회자 중심 아닙니까? 성질을 좀 들어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는 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감정 없습니다. 감정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감정 없어요. 그래서 이걸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목회자의 그릇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 새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뭐냐니까 여덟 가지 미션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진 거. 이게는 제게요 또 하나의 진짜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지만은 제가 이 일을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진짜 뭐냐니까 예비된 제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제자를 내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비된 제자.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는 거고 제자는 태어나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래가지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제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까? 자, 솔직한 말로요. 이래만 돼버리면은 나머지는요. 솔직한 말로 뭐냐?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시간표를 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버리면 뭐냐? 지금 사실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계획이.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 부탁하는 거는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오래된 쉽게 말하면 각인된 오래된 체질 이거를 이제 뭐냐 이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한국 지금 이거 계획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을 하기에는 쉽게 말 너무 쉽게 말 오래된 거 이게. 자 교회들마다 지금 계획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오랜 동안에 쉽게 말하면 인도받지 못해온 쌓여온 것들 이것들을 어느 날 한 순간에 아디빌 해버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막 말이 많아지는 문제가 막. 자 다락방 일어나가 한국교회 지금까지 안 지나던 은식복음을 막 말해보니까 이게 이제 막 쉽게 말하면 막 교인 이동부터 시작해 막 말 이게 이제 이단이라는 걸 덮어쓰고 이제 막 온 거거든요. 그 지금 이제 다락방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분들도 지금 가장 심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는 진짜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갈급하게 예비된 문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뭐냐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요 분쟁 없이 소리 없이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예비된 일을 따라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두고 내가 지금 성인도 받으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고민하냐 한번 내가 메시지가 와버리면은 안 볼 것 같으면은 내 편한 데 가서 막 해고 아픈들이지 막 질러 부르고 막. 그런데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두고 계속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와 쉽게 이 만남을 통한 한 계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함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한 순간에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내려놓고요. 내가 지금 그 현장과 그 교회를 두고 그 교회 현장을 두고 내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이제 뭐냐 지역을 살리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 지역에 자연적으로 이제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의 실질이 뭐냐 시스템이 이제 지역마다 세워지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자 이걸 하려면 당연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번 집회 이후에 집회를 통해서 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중직자와 그 말은 제자 훈련 다시 말하면 사역자 훈련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중기계 대학원 메시지를 듣는 날이기 때문에 사역자 메시지는 연결해서 같이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라는 걸 두고요, 한 교회라는 걸 두고 또 한 개인을 두고 절대로 저는요 지역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이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교회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역에 증거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복음화라는 걸 두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요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개인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한 개인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 지역을 복음하는 중요한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지역 복음화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개인 복음화, 그 개인을 복음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교회가 이제는 그 와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는 뭐냐 지역을 보고 파워드가는 지역 복음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축복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나의 모든 불신앙이 오늘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내가 있는 지역 복음화에 실제 응답의 증거를 가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신수강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민진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변상태 목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갑니다. 함께 가는 팀들이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 이번 이 캠프를 통하여 정말로 LA 지역과 하나님 위주 전역에 하나님 전도운동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다가 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성도들 개인과 성도들이 있는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에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살리시고 인도해 오신 이 은혜가 하나님 그 현장에 그대로 증거되며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응답으로 나타나시도록 앞으로 그 하나님 전 세계 교회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 성교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